야호.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모노세키에서 연서의 지평선 인사드립니다. 지금 시각 10시 좀 넘었을걸? 카라토 시장 가고 있거든요. 전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카라토 시장을 한번 실패한 적이 있어요. 오늘 토요일이거든? 카라토 시장 주말에만 연다 애가 날 잘 만났습니다. 그때 제대로 즐기지 못했던 카라토 시장을 제대로 즐겨보고자 가고 있는데요, 가는 건 가는 건데 지금 좀 큰일 났어요. 일단은 가서 초밥 먹고 제가 자세한 상황을 얘기해드릴게요. 야, 사람 바글바글하네. 그때 왔을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다. 평일에는 여기 아무도 없거든요. 찾아보니까 여기서 다들 막 초밥 먹고 막 그러던데. 보거회로 유명해가지고 그거랑 초밥이랑 사가지고 여기 지금 풍경을 보면서 먹거나, 저 위에 3층인가? 3층에 또 먹는 공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먹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와우. 지금 내 앞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줄 서고 지금 난리 났어요. 야, 내 그때 왔을 때랑 전혀 딴 판인데? 다케쇼 나간다로 마구로 참치 파는구나. 참치 400엔? 와. 마구로가 인기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야, 미쳤다. 지금 줄이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포장만 하는 거라서 오래는 안 걸릴 것 같은데, 와, 그래도 줄이 이마에 된다는 거는 좀 되게 압도되는데? 400엔, 250엔, 200엔. 소이소스, 와사비, 첩스틱 10엔씩 받는다고. 야, 이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니구나. 주도로가 있지. 네, 오더로 있지. 야, 미쳤다. 비주얼이 돌아방신이. 사모가 있지. 은하기지.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면 저기서 다 담아주거든. 야, 근데 다시 봐도 때깔이 진짜 곱다. 사실 더 담고 싶었는데 내가 지금 처음이기도 하고 여기서 너무 많이 찍으면 나중에 또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서 고르고 저 앞에서 이제 계산하면 되거든요. 현금만 받습니다. 예. 하나 쇼유도 하시면 오네가이시마. 와사비 샤비시마. 아, 대체로 됐어. 아, 이제 1220엔. 2000엔 오네가이시마. 1220엔. 만원 조금 달란가. 와, 나 비싼 걸 골랐나? 생각보다 가격대가 좀 있네. 근데 앞에 봐봐, 스시 천국이야. 스시 천국. 바글바글 바글바글 사람들 겁나 많아요 여러분. 일단 이 샀으니까 안에 조금 보면서 살만한 거 있으면 더 사고 밖에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카이센동 맛있겠다. 야, 이렇게 고로케도 팔고 계시거든요. 머리 봐라. 오, 내가 보거회를 사고 싶었는데 비싸. 봐봐, 8,000엔, 11,000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또 밀려가지고 가기 바빠. 우와. 야, 이 인파 봐라 지금. 다시 와서 정말 다행이다. 와, 평일에 왔을 때는 겁나 파리만 날리더니. 후보 갑차도 있네. 바즈레나시. 오, 저기에 3,000엔만 내면은 여기서 이제 꺼내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다 랜덤박스. 뭐가 걸릴지 몰라. 그 안에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랭크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재밌겠다. 죄송합니다. 후보 후라이 1つ ください. 300엔 내가 다이마. 내가 다이마. 헤헤헤. 아니, 아까보다 사람들 더 많아진 것 같은데. 어디 앉아서 먹는담? 명당 자리 다 뺏겼어. 돗자리도 가져왔네. 대박이다. 그 전선에 앉은 새들처럼 앉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나 그냥 저기 앉아서 먹으려고. 씨. 아.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씨. 야, 기껏 사놓고 지금 겁나 궁상맞다. 생각보다 너무 정신없는데. 이렇게까지 사람 많을 줄은 내가 몰랐거든. 모양새는 좀 빠지지만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이거 다 합쳐가지고 거의 1220엔, 300엔, 1520엔, 1520엔.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색깔이 기본적으로 와사비는 다 있구나. 아, 없네? 아, 이 안에 와사비가 없구나. 일단 얘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되게 크다. 밥을 덮고도 한참 남아. 야, 녹는다 노아. 살짝 비릿하긴 한데요, 갓 잡아서 썰어 만든 그건 느껴진다. 맛있어. 아, 미치겠다. 좀 더 살 걸 그랬나? 맛있어. 야, 이 넣기 더 전에 지금 맛있어라는 말이 나오네. 맛있어 진짜로. 야, 내 더 사러 왔고. 야, 진짜 다섯 개만 산 게 너무 아까울 정도로 맛있는데요. 내가 앉은 자리는 궁상 맞을 수도 있지만 스시가 내 입에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시그니엘 50층에 있는 오마카세 스시집이다. 그 정도로 맛있단 말이야.
후구 후라이. 잘 먹겠습니다. 야, 맛있다. 3개 300엔이니까 하나에 100엔꼴인데. 야, 진짜 이런 계산하면 안 되는데. 야, 왜 맛있긴 맛있어. 근데 이거 튀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다. 되게 바삭바삭하고 안에 들어간 후구도 되게 신선합니다. 진짜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갈 곳이 있고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고 최소한의 의식주만 충족돼도 그야말로 좋은 게 아닌가. 의식주 하니까 생각나는데 오늘 잘 곳이 없어요.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오늘 체크아웃 한 곳에 사실 3박 가려고 했어요. 3박 가려고 했는데 오늘만, 진짜 딱 오늘만 방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진짜 3박하고 깔끔하게 딱 야마구치를 떠나면 딱일 것 같은데 큰일 났다. 지금 나머지 1박을 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넷카페 있다 이거. 넷카페로 가야겠어요. 호텔은 너무 비싸. 1박에 한 15만 원? 그래서 오늘은 넷카페에서 하루 보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간 게 작년일걸? 작년 겨울에 찍고 지금 1년째 돼서 다시 찍으려고 하는 건데 지금 주말이라 가지고 빨리 자리 안 잡으면 만실이야. 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서 이제 슬 마무리하고 넷카페가 있는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넷카페 근처에 찾아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서 35분 버스로 35분 걸리는 거리에 하나 있다고 하네요. 카이캣즈 클럽인가? 주황색 간판 있다 얘가. 거기로 가려고 하거든요. 방에 비어있는지 없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찾아봤는데 얼마 안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날래날래 가가지고 예약하려고. 걸어서 12분 걸리는 거리에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10분 뒤에 버스가 와가지고 지금 좀 빠른 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34번, 32번, 오케이. 11시 45분 차. 잠시만. 어머. 야, 그 잘. 와버렸네. 앞으로 잘 돼. 잠시만. 헷갈려. 요시모코 유키 데. 정신없어. 야, 버스에서 바로 내렸네요. 바로 앞에 있네. 접근성은 미쳤네. 야, 옆에 피트니스 짐도 있네. 다이소, 이온, 와우. 야, 완벽한데. 다 있어. 그냥 여기 하루 종일 있어도 되겠는데. こんにちは. 21時間パックで泊まりたいんですけど. マットのお部屋かチェアのお部屋かご希望ございますか。あのチェアってマットになるんですかね。一応倒せるので寝ることはできるんですけど。はい、180度。180度。はい、できます。あ、じゃあチェアで。チェア。会員証持ちですか。あ、持ってないんですけど。登録されたこともないですか。ないですよね。 初めてなので。会員登録必要になるんですけど、スマートフォンからの入会ですと入会金が無料になるんですけど。スマートフォンからでもよろしい。じゃあ、こちら読み取っていただいてアプリ入れる形になります。はい。これ全部利用はできるってことです。一応、はい。扱いが。部屋の中にも持ち込みができないので、一つ机があるんですけど、こちらでご飲食していただく形になります。客様がコンビニとか、 近くのお店から持って入ったものを部屋の中に持ち込んで大丈夫です。先ほどのカードを入れていただいて、部屋をトロックとな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うわー、わばれた。의자。はい。완전밀실。スレッパ。 PC. 화면 엄청 큰데? 옆에는 행거 두 개. 이걸로 DL. DL이 뭐지? 아. 오. 아, 이걸로 이제,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여기 위에 짐을 올려놓고, 샤크진 놓고, 짐은 파소콘 가라오 내가 이따시마스. 아. 그니까 여기서 먹을 거랑 해결을 할 수가 있다는. 의자. 지금은 이렇게 의자지만 나중에 내가 잘 때는 180도 쫙 펼쳐가지고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의 오늘 숙소입니다. 숙소.
근데 아까 21시간 쓴다고 했는데 돈을 안 낸 것으로 봐서 후불제인 것 같거든요. 후불제인데 이제 나중에 이걸로 오카이케를 하는, 나갈 때 돈 지불을 하는 약간 그런 방식인 것 같아요. 아까 안내를 받기는 했지만 개인적으로도 좀 돌아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블랭킷 공짜로 다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추우면 가져가서 쓰라고 구비되어 있습니다. 토일렛, 샤워실, 란드리, 스모킹룸. 야 미쳤네. 여기 운동할 수도 있네. 나중에 괜찮으면 여기서 운동도 좀 해야겠어. 화장실이랑 샤워랑. 우와, 세탁기랑 건조기가 있고 안으로 더 들어오면은 샤워 부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안에 봤는데 쾌적해. 생각보다 공간이 엄청 넓고 되게 깔끔하게 관리를 잘 하고 계세요. 샤워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15분 컷하라고 눈치 주시긴 하는데요. 예, 일단은 공짜로 쓸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뭐, 예, 쓰고 나면은 알아서 청소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다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나와라. 예,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드라이기랑 고데기랑 다 있거든요. 1,000원 단가겠지. 아, 3개월 등록하면은 1,000엔 할인. 강구도 할 수 있고 카레랑 토르코라이스 파스타 다양하게 막 파는 거 같거든요. 900엔, 850, 620원 일반 레스토랑에서 파는 가격이랑 똑같은 거 같아요. 밥 하나 시키는데 250원. 프린트 서비스도 하고 있고. 야, 근데 인터넷 속도도 나쁘지 않은데? 빠른데? 엄청. 다른 영상 보면은 인터넷 속도가 되게 느리는데 이거는 빠르네. 키보드도 되게 부드러운데요? 진짜 꾸진데 가면은 막 키보드 위에 뭐 흘려져 있고 되게 그 좀 찐득찐득한 그런 거 있다 이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깔끔해. 일본이라 가지고 한글이 안 찾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왜 평점이 3점 얼마일까? 3.7 생각보다 그렇게 높진 않았어. 바이트다 너무 웃겨도 꽤나 와카이고. 아 역시 이 서비스 때문에 별 1점을 주셨고. 나 이제 뭐 가는 것 같아. 오모크라이. 아 만화를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야, 이거 뭔가 진격의 거인이랑 비슷한 것 같은. 야 이거 그림체 귀엽다. 근데 왜 안에 이렇게 비어있지? 우와, 나 옛날에 만화 엄청 좋아해가지고 이러고 사는 게 꿈이었는데 이러고 살기는 개뿔. 내 집 하나도 없고. 갑자기 좀 서글퍼지는데. 그 와중에 추억의 사쿠라. 그림체 여전히 예쁘네요. 살짝 애가 둥그스름해졌네. 개인적으로는 옛날 그림체가 더 좋기는 한데요. 사쿠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화가 옛날이 훨씬 나아. 옛날 게도 감성 있고 퀄리티 높고. 지금 리메이크를 많이 한다 아이가. 그림체부터 딱 보기가 싫어. 최근에 바람의 검신 보고 내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내만 이 생각하는 거 알고. 야 이렇게 벌써 어두워지다니. 뭐 딱히 한 것도 없는데. 안에서 일하다 보니까 야 진짜 순식간이야. 겨울 되니까 점점 해도 짧아지고 6시밖에 안 되는데. 밤 산책을 조금 나왔거든요. 야 이 앞에 봐봐. 야 이거 롯데리아. 롯데리아 이 50년 전 롯데리아 같은데? 야 감성 미쳤네. 야 다대포에도 롯데리아인데 이렇게 좀 만들었으면 매출은 한 2배 이상 올랐을 것 같은데. 빈티지하게 잘 만들었네. 와서 뭐 똑같겠지만. 아 여기 야 씨 완전 독서실. 맛있겠다. 대충 이렇게 생겼고요. 물이랑 하이볼. 일단 물. 아, 이거 물이 아니었네. 여기 다시다 다시. 나쁘진 않아.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판다이가 PC방에서. 약간 그 퀄리티랑 비교해보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비교는 잘 못하겠지만 인스턴트보다는 확실히 퀄리티는 높은 것 같아. 소스를 안 주는구나. 돈까스니까 카츠 소스 주는 줄 알았는데. 아 그래서 끼워 팔게 한 거구나. 네 아까 방에 있으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있는데 방음이 잘 안 돼. 내가 문 열고 들어가는 소리, 조작하는 소리, 문 뒤에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다 들려. 밥과 음식을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 있으면 옆에 이온이 있다 이거. 이온 거기에서 파는 도시락을 사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먹는 게 훨씬 싸게 질 것 같은데. 방금 그 생각이 들었다. 짠. 야 와 돌겠다 씨. 지금 시각 오전 2시 13분.
2시간짜리 브이로그를 편집하고 있는데요. 한계네, 한계. 먹고 살기 왜 이렇게 힘든 건데, 씨. 오늘 자고 헬스장 일을 끊었는데. 넷토카페에 대하여 미츠키마센카. 결혼 알선 사이트? 넷카페에서 짝을 찾는 그런 사이트인데 자기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자기랑 맞는 짝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 여잔지 남잔지 결혼하기 위해서 연애는 필요한가? 언제 결혼하고 싶은가? 야, 한 번 갔다 왔는지 아닌지도 물어보네. 자기 정보를 다 입력을 하면은 자기랑 이제 비슷한 조건의 여자랑 매칭이 되는, 예, 아무튼 그런, 야, 넷카페에서 자기 짝도 찾을 수 있다. 구직 사이트도 있다, 구직 사이트. 알바 천국 같이 전부 다 이제 일하는 곳이거든요. 시급 1300엔에서 1625엔. 넷카페에서 정말 다양한 걸 할 수가 있네. 일도 찾을 수 있고 결혼 상대도 찾을 수 있고. 여기 들어온 지 지금 19시간 32분. 나가기까지 2시간 정도 남았거든요. 21시간 파크가 5610엔. 회원가입비가 370. 폰으로 하면은 공짠데 아가씨 폰이 안 돼가지고. 게스트하우스보다는 비싸고 비즈니스 호텔보다는 싼 그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있어보고 느낀 점은 나쁘진 않아. 하루 이틀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장기전이 되면 사람이 피폐해질 것 같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져가지고 더 이상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안주하기 쉬워질 약간 그런 느낌. 특히나 이 방 안에 창문이 없다 보니까 밖을 볼 수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기도 하고, 혼자 세상 안에 갇힌 느낌?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지면서 자기 안에 갇혀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보통 악플 다는 애들한테 막 밖으로 나와라, 사회생활 해라 약간 이런 대댓글 막 단다 이거. 악플러 되기 딱 좋은, 진짜 성격 때리기 딱 좋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와, 꿉꿉해. 2시간 반을 있었네. 와, 아, 진짜 개힘들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